오케이. 자, 이제 적용이 됐어요. 저장을 하고 나니까. 자, 앞뒤로 지금 탄력적인 느낌으로 나타나겠고요. 출렁이는 게좀센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딜레이 선택해서, 이펙터 탭에서 스트렝스를 한 65로 약간 낮춰볼 거고요. 다시 0초부터 재생.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상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플레인에서 그 풀오프, 지금 리니어 상태라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박스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제 박스에서의 또 모션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변화를 또줄수 있어요. 리니어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를 좀 넓혀주시면은, 이렇게 약간 순차적으로 돼요.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리니어의 사이즈. 이렇게. 이게 이제 한 글자씩 오죠? 너무 폭이 좁으니까. 사이즈를 한 400으로 넓혀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오는 거 있죠? 이런 느낌. 자, 이러면 조금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럼 다시 수정을. 80프레임에서, 코디네이트 X 보시고, 우측으로 더 나가줘야 되겠고요. 이만큼. 다시 키를 클릭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0초부터 볼까요? 일단은 재생을 해서 확인. 확인은 0초부터 플레이를 하고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모그라프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중간에서 이게 수정을 해도 얘가 바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략 위치를 잡고 키를 준 다음에 확인은 다시 0초부터 재생하시면서 확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폭을 넓혀가지고 이러한 느낌으로. 자, 조금 더 멀리서 오게 할까요? 다시 0프레임으로 가서 파라미터, 플레인의 파라미터, Z 값을 1200으로 줄게요. 자, 바로 안 바뀌죠? 네. 재생을 해야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션하고 탄력적인 느낌까지 줬고요. 딜레이에서 저는 이펙터 스트렝스 값을 70으로 약간만 올릴게요. 자, 0초부터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볼 거고요. 일단 이런 느낌 여기까지 모션이 됐고요. 자, 이제 지금 구도를 90프레임에서 보시고 구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면은 글자가 이렇게 날아오죠.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고요. 일단 뭐 정면에서 볼까요? 여기서 카메라를 추가할게요. 우측에 카메라, 기본 카메라를 주시고, 지금 보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구도를 먼저 잡고 카메라를 추가하시면은 이 앵글에서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카메라 오브젝트 위치를 좀 수정하시려면은 카메라 오브젝트 켜주시고, 자, Alt 마우스 왼쪽 또는 휠 눌러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요 정도에서 구도를 보고 짠 요런 느낌. 지금 오케이 0프레임에서 조금 보이죠? 약간 앞으로. 네. 오케이, 딱 됐어요. 요런 느낌. 요 느낌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렌더 뷰로 보시면은 배경은 없이 이제 글자만 나오게 제작을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그 플레인 모텍스트의 그 레터 탭에 플레인하고 딜레이가 들어가서 순차 모션하고 탄력성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이거를 카메라 켜져 있는 상태고요. 오케이. 렌더 세팅 해볼게요. 렌더 세팅에서 아웃풋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작업할 크기로 맞추는 거, 여기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640, 480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640, 480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크기로 구도가 잡히는 거고요. 되는 거고, 뭐 1280에 720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해상도를 렌더링 할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올 프레임으로 잡고요. 됐고. 그 다음에 세이브 에서는 저장 폴더 지정. 에펙 렌더링 폴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타이틀 모션 해서 일단 이름을 주고 저장 눌러주고요. 포맷은 퀵타임 무비로 할 거고요. 시퀀스 이미지 그때 해봤죠? TIFF. 오늘은 퀵타임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알파 채널 체크해서 이제 배경을 투명하게 할 거고요. 그 옵션에서 애니메이션, 압축 유형의 애니메이션이면은 파일이 커요. 이제 이거는 파일이 크지만 배경을 투명으로 해서 동영상을 할수 있어요. H.264로 하시면은 배경이 투명이 안 돼요. 파일은 작지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됐고, 자. 이렇게 렌더 투 픽처 뷰어 클릭해서 렌더링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이제 글자가 하나씩 날아오면서 렌더링이 되죠. 자, 렌더링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저장된 폴더로 찾아가 보시면 오케이. 지금 저장된 파일 재생해 보시면은 이렇게, 자, 뭐 이쁘게 퀄러티 뭐 이쁘게 나왔죠? 이렇게. 자,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해 볼게요. 애프터 이펙트. 자, 이제 지금 멋있는 사진 하나 고르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요게 좋다. 오케이. 제가 찍은 사진을 하나 불러왔고요.
그다음에 임포트해서 그 동영상 저장된 거를 찾아서 불러오고요. 자, 동영상 찾아서 불러오고 예, 스트레이스로 이거 투명 영역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스트레이스로 오케이 하시면은 투명으로 되겠고요. 일단 새 컴포지션은 640 480으로 해서 일단은 맞춰서 일단 10초로 그냥 볼게요. 배경 이미지는 밑에 깔아서 주고 그냥 스케일을 줄여서 적당히 할게요. 자, 스케일을 14%로 줄였고요. 요 위에다가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되고. 오케이. 자, 이러면 이러한 식으로 타이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가 됐어요. 3D 글자 타이틀. 저장하는 요령,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팅에서 그 퀵타임 무비로 동영상으로 하실 때그 알파 채널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은 여러분 필요한 만큼 180 프레임을 했죠, 지금 6초. 그러니까 뭐 요건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만큼 타임라인을 세팅해서 하시고 올 프레임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직접 프레임을 써놓으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프롬 투 해가지고 몇 프레임까지 렌더링 할 건지 직접 세팅해서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 모션, 에펙의 작업까지 연결해서 해봤네요.